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시선의 이수남입니다. 모터쇼는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불꽃 튀는 홍보회장이고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컨셉카와 신차를 보면서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터쇼 의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터쇼의 방문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한 세계 5대 모터쇼에 참가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자동차 업체들이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모터쇼 주최 측은 어떻게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차 업체들이 모터쇼에 참석하지 않고 있을까요?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프랑스의 르노, 니산, 미쓰비시 현업과 포드 기아 등이 불참하였습니다. BMW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모터쇼 부스 면적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제네바 모터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되었지만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꽤 됩니다. 미국의 포드, GM은 이미 유럽 사업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참석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PSE 산하로 들어간 오펠 등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는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미니가 불참했습니다. 특히 모터쇼의 꽃이라고 평가되는 럭셔리 스포츠카 업체인 람보르기니, 마세라티도 불참했습니다. 일본 업체 가운데는 닛산과 미쓰비시, 수바루가 불참했고 경영 사정이 어려운 한국의 쌍용차도 불참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배경에는 업체들이 경영 성과가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 감소와 함께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기차,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부담은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체 간 합병, 제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폐쇄를 포함한 인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경비를 축소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 대비 효용이 낮은 모터쇼 참가부터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드의 경우 16년 이후 계속해서 판매 대수, 매출액, 세전이익, 세전이익률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미래 기술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 포드는 폭스반이 개발하는 전기차 플랫폼 EQV를 사용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르노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닛산의 경우 3월 결산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율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려운 예산은 바로 축소 또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기준으로 보면 폭스바겐을 제외한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경우 예를 들면 포드, 현대차, 기아차 정도의 브랜드들은 6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폭스바겐 등 독일 업체들은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 정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터쇼는 메이저급으로 디트로이트, 제네바, 동경모터쇼와 함께 경연으로 열리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모터쇼, 다음에 중국, 북경, 상해모터쇼가 있습니다. 마이너모터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시카고, LA모터쇼, 뉴욕모터쇼가 있고 중국에는 광주모터쇼 등 나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모터쇼에 참석하는 것은 업체들에게서는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여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고작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저희 경험으로 모터쇼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모터쇼와 판매대수 연관관계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서치 트렌드의 변화나 웹사이트의 방문자 변화를 기본적으로 측정하곤 했습니다. 잠재 고객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모터쇼장에서 20분간 발표하는 내용에서 기자들이 많은 내용을 기사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모터쇼 부스에 기자와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를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업체는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독일 업체들 뿐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스탠딩 자세, 즉 서서 봐야 하는 형태로 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분 발표를 위하여 부스 디자인, 기획, 시공부터 시작하여 발표 자료, 발표 영상, 발표자 연습, 모델 고용, 노래나 댄스를 하는 팀 등 수많은 준비를 하지만 기자들은 모터쇼 이전 각사에서 전달한 프레스 키트를 중심으로 이미 기사를 다 써놓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차를 촬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발표 20분은 그다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터쇼 기간 중 자사 유튜브를 통하여 모터쇼 발표 실황을 업로드하지만 조회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터쇼 전날 밤에 미디어 나잇이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전체를 임대하는 정도로 스케일이 큰 행사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포르쉐부터 아우디, 세아드, 스코다까지 각사의 CEO가 차례로 나와서 자사의 업적과 신차를 소개했습니다. 이미 모터쇼 전날 밤에 말이죠. 여기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소재는 다 이미 나오게 됩니다. 벤츠, BMW도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문제는 여기에 참석하는 기자들의 수준과 숫자입니다. 최고 레벨의 글로벌 경제지, 자동차 잡지사에서 온 기자들 대부분이 이 세 개 행사에 나뉘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도 부익부 비닉비니 논리가 작동됩니다. 독일 빅3 각 행사로 각각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기자들이 초청되어 가기 때문에 포드나 현대기아차 같은 업체들은 최고의 기자들을 자사의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포드나 현대기아차에 오는 기자들은 아주 매력적인 시차가 있거나 아니면 대리점 홍보 담당들이 강력한 설득으로 오는 경우일 정도입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들이 모터쇼 홍보 효과는 당연히 이들 빅3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또 하나 모터쇼에 불참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이 발전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터쇼장이 아닌 자사의 디자인실이나 생산한 공장으로 기자를 초청하여 신차를 발표해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신차 관련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나면서 홍보의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소개한 영상과 디자인 설명과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자료만 잘 제공이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창의력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차에 대한 평을 더하지만 긍정이건 부정이건 홍보는 계속하여 확대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그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활발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각국의 모터쇼 주최 담당자들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의 모터쇼,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모터쇼 주최 측은 생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요일의 날씨는 여기저기 눈이 내리고 매우 춥습니다. 모터쇼를 보다 중간에 나오면 얼어 죽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빅3가 쇠퇴하면서 관람객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유럽 벤츠 등이 참석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를 시에서 발표하다 보니 모터쇼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매년 1월 열렸던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6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3월에 열리는 시카고 모터쇼와 4월에 뉴욕, 11월에 LA 모터쇼와 동급의 모터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반면 동경 모터쇼의 극적 재생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경 모터쇼 관람객은 91년 200만 명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70만 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요다의 아키오 사장은 19년 관람객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정하고 도요다의 메인 부스에는 신차도 전시하지 않고 오직 미래차만 전시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이하에게는 무료 입장을 하는 방법으로
이 업종과 제휴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관람객 130만 명을 확보하며 목표를 달성하였고, 모터쇼의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는 내년부터 BMW의 본거지인 뮌헨에서 매년 모터쇼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모터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더 효율 좋은 홍보 방안을 찾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